여기가 바로 제 작업실입니다. 저와 함께 작업실 투어를 하시죠. 아직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주 아기자기한 작업실 현관이고요. 보다시피 여기는 수납칸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를 열면 그냥 우산 한 개와 사실 제가 여기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발장은 비어있고요. 요렇게 뭐 잡동사니 정도 있습니다. 여기 아래는 이제 손님들 오셨을 때 신게 실내화를 4개 구비를 해뒀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요 수납장을 열면 여기는 분리수거함 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칸은 이제 휴지를 두거나 분리수거함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렇게 나눠놨어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페이퍼, 비닐, 플라스틱 이렇게 칸이 나뉘어 있어서 그때그때 뭐 나오는 쓰레기들 비닐은 여기에 넣고 뭐 플라스틱은 이쪽에 넣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쓰레기가 다 찼다 하면은 얘를 그냥 빼서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거든요. 요거 딸랑딸랑 들고 이제 버리러 나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만족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에코백이나 나오는 비닐백 요런 거는 여기에다 모아두고 있고 여기도 이제 종이백이나 비닐 같은 거 모아서 나중에 쓸 때가 있으면 여기서 꺼내서 쓰고 있어요. 이제 여기는 좀 큰 칸인데 여긴 촬영 장비들을 둔 곳이고요. 촬영 장비라고 해봤자 저는 자연광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몇 개 없지만 현관에서 왼쪽엔 화장실이 있는데요. 좋은 게 화장실 앞에 이렇게 전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짠!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만족스러운 포인트인데 사실 제가 전신 거울에서 이제 패션 룩북 찍거나 뭔가 갬성샷을 찍고 싶을 때 이 배경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여기에 막 화장실 문고리 보이고 이래서 저기에 새로 다시 전신 거울을 하나 놨거든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따란! 작지만 아주 아늑한 화장실이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는 러그를 하나 깔아놨어요. 사실 여기서 샤워할 일은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다 구비는 해놨습니다. 갖출 건 다 있어요. 둘 다 애너더 스토리즈 바디워시인데 이거는 아몬드, 약간 달달한 아몬드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향이고요. 얘는 좀 더 자연의 향, 약간 숲의 향을 갖고 있는 굉장히 상반되는 향이라서 그때그때 골라서 쓰고 있고요. 클로라인 샴푸랑 컨디셔너, 여기 여성청결제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트리트먼트 이런 식으로 있을 건 다 있는 그리고 샤워 볼도 하나 놨고요. 아무튼 요렇게 귀엽게 다 갖춰놨습니다. 여기 거울이 붙어있는 요 작은 수납장에는 이제 화장실 용품들 넣는데요. 여기는 스킨케어 존. 토너, 세럼, 크림, 선크림, 뭐 요거는 화장 지울 때 쓰는 거. 그다음에 패드, 그다음에 헤어 크림. 요렇게 있고 여기 윗칸에도 뭐 다양한 샤워 용품들. 생리대, 그다음에 저기 위에는 물 닦는 청소 용품. 뭐 이런 식으로 쭉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기 위에는 선물 받은 스투키랑 선물 받은 디퓨저 이렇게. 근데 향이 너무 진해서 저렇게 스틱 하나만 꽂아놨고요. 진짜 요조만한데 뭘 이렇게 많이 놨을까? 세면대에도 저는 향 덕후인지라 두 가지 이렇게 핸드워시를 놨고요. 이것도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가 하나 선물로 준 건데 이게 비누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핵 영어. 그다음 여기도 선물 받은 작은 선인장. 여기 위에도 치약 칫솔, 그다음에 클렌징 제품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끝! 간단하죠?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왼쪽에는 부엌이 있고요. 뭐가 또 이렇게 많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 메인 룸인 거실이 나옵니다. 짠! 그다음에 여기도 다 수납장인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냉장고인데요. 좀 난리 났을 것 같지만 되게 비루해요. 뭐가 많이 없어요. 왜 이렇게 술과 모닝케어 이런 거는 좀 들어가고 그때 먹다 남은 치즈, 뭐 타르트
마카롱 뭐 이런 게 있고요. 진짜 비루하다. 여기는 그리고 좋은 게 오븐 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베이킹 할 수 있게 작은 레인지도 구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간식 두는데 이렇게 간식 존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저만의 아주 아늑한 주방이 나옵니다. 저거 오른쪽에는 이케아에서 산 이제 조화인데 저기 위에 올려두니까 되게 분위기도 괜찮고 확실히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잘 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케아에서 구매한 봉인데요. 너무 잘 둔 것 같아요. 색감을까 진짜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다 두니까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도 나면서 좀 더 컵 같은 거 이렇게 걸어둘 수 있어서 좋고요. 여기는 몇 가지 주방 도구들, 키친타올, 그다음 도마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별거 없죠? 저는 그 고무장갑, 분홍색 고무장갑이 여기 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것도 이케아 제품인데 엄청 귀여운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배색의 고무장갑이 있길래 이거를 샀는데 뒤에 노란색 타일이랑 이 초록 색깔 고무장갑이 둘 다 너무 귀여워. 그리고 여기 세탁기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세탁을 하지 않아서 쓸 일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장에는 욕하는 컵들 뭐 유리컵, 머그컵 다양하게 있고요. 와인잔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몇 개 없는 접시들 근데 대부분 다 선물을 줘가지고 아주 예쁘게 센스있게 제가 좋아하는 이런 도자기 그릇들을 많이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그냥 수저 몇 개 놨고 코스터 있고 아 여기는 이제 쓰레기 봉투나 뭐 수세미 그리고 지퍼백 이런 것들 모아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베이킹소다 그 다음에 몇 개 필요한 냄비들 근데 냄비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이케아에서 구매한 발매트인데 아 이거는 완전 비춘 게 이런 나뭇바닥 위에서 깔면은 얘가 너무 막 돌아다녀요. 고정력도 없고 그리고 이게 가격이 꽤 비쌌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마감 처리가 잘 안 됐는지 이상한 본드 같은 것들이 엄청 막 뭉쳐서 딱딱한 그런 것들이 발에 자꾸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말한 그 거울인데 얘가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너무 큰 거울은 여기 어울리지 않겠더라고요. 조금 미니미한 전신 거울을 원목 전신 거울을 하나 놨고 그리고 그 옆에는 그냥 잡동사니 같은 거 담아두는 이런 통을 하나 놨어요. 여기에 뭐 안 쓰는 선, 천 뭐 다양하게 박스 테이프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쓰레기통 하나 놨고요. 그다음 요렇게가 저의 메인 공간입니다. 제 집에서의 인테리어와 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집에서는 거의 원목, 화이트 그래서 우드 앤 화이트 조합으로 조금은 단조로운 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을 왕창 때려 넣은 그리고 식물들도 조금 많이 줘서 더 생동감 있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꾸며봤고요. 여기 바닥에 있는 요 도톰한 요 매트는 엘레나 하임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의 최애 컬러 두 개가 다 있어요. 약간 말린 장미새 톤 다운된 분홍색과 톤 다운된 하늘색. 제가 어떻게든 이 바닥 원목을 가리고 싶어서 가장 큰 사이즈로 러그를 주문을 했는데 너무너무 주문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진짜 깨달은 게 러그를 뭘 두냐에 따라서 정말 방 분위기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진짜 러그로 인테리어 하는 거 추천. 일단 러그 앞에 있는 이 소파는 이케아의 시비크 그 베이지 색상이고요. 제 가구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들인 제가 이번 인테리어에 좀 노란색 색감을 많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쿠션들도 다 노란색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소파가 따뜻한 베이지색이라서 저 쿠션이랑 담요랑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는 엄청 큰 사이즈의 포스터를 구매했어요. 요거는 쿠나 장롱에서 구매한 노란색 포인트의 요런 포스터인데 난 포인트 컬러 노랑이 빡 들어가 있어서 진짜 제가 완전 원했던 그런 포스터. 쿠나 장롱이 예쁜 거 많이 파니까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이케아에서 구매했던 조명인데 요렇게 따뜻한 불빛이 들어왔는데 요거 밤에 켜두고 있으면 되게 분위기 있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소파 옆에 하나 놨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이 패브릭 포스터는 엄마가 제 그 작업실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선물을 해주셨는데 약간 민트, 톤 다운된 하늘 요런 색의 패브릭 포스터예요. 엄청 크죠? 그다음에 소파 앞에 작은 요런 원목 협탁을 놨고요. 협탁보다는 테이블이 좀 더 맞겠다. 그리고 여긴 그냥 몇 가지 티슈, 캔들. 그다음 저도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거의 10일째 살아있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노트북 올려두고 뭐 볼 때도 있고 밥도 먹고 친구들 오면 여기에 이제 모여 앉아서 수다 떨고 그렇게 보내는 곳입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패브릭 포스터 오른쪽에는 이제 제 작업대가 있는데요. 이 책상 밑에는 까사미아에서 구매한 러그가 있는데 얘는 털실이 아니라 아예 빳빳한 재질의 요런 라운드 러그인데 이것도 너무 튀지 않으면서 적당히 포인트가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색감들의 조합이라서 이 책상 밑에 놨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좀 더럽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마켓비에서 구매한 그래도 저렴한 책상이고요. 제가 집에서 쓰는 원테이블은 다리가 4개가 있는 그런 테이블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오히려 한 개만 이렇게 탁 있으니까 되게 무게감 있어 보이면서도 좀 더 고급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명한 그 이케아의 투명 의자인데 인테리어 효과도 있으면서도 저는 되게 편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별거 없어요. 그냥 컴퓨터 있고 그다음에 항상 제가 필수로 바르는 립밤이랑 핸드크림 그다음 뭐 미스트 끝입니다. 엄청 단촐하죠? 그다음 여기 옆에는 그냥 작은 엽서 두 개 붙여놨고요. 그다음 테이블 밑에 선 정리함을 놨어요. 이렇게 익스텐션이 다 보이면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일까 봐 그래서 이런 선 정리함은 깔끔하고 되게 가격도 저렴한 거 많으니까 하나 구매해 두시면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저의 자그마한 그 뭐라 해야 되니 이걸 그냥 식물 존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모듈 가구를 검색하다가 이제 알게 된 공원이라는 브랜드의 투명 선반인데요. 아래는 제가 화이트로 이제 주문을 해서 밑에는 화이트로 왔는데 요거 색감도 뭐 옐로우, 파랑, 빨강 뭐 다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깨끗한 느낌을 원해서 화이트로 했고요. 카메라 잠시 옆으로 가줄래? 여기 화분을 소개시켜드리면 이번에 저는 너무 잎이 크거나 너무 볼드한 느낌의 화분보다는 좀 이렇게 이파리가 작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더 작업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애들로 데려왔어요. 이 유칼립투스 폴리안이 진짜 키우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건조하거나 이러면 요 끝에 이파리가 사르륵 죽어요. 아직까지 정말 케어를 열심히 해주면서 잘 됐고 사는 중입니다. 이거는 원래 이런 애는 아니고 사장님이 일부러 처음부터 이렇게 나뭇가지를 희귀해서 오른쪽으로 크게 만드신 거래요. 근데 수영이 정말 너무 독특하고 여기 인테리어 효과로 완전 짱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보자마자 픽을 했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쪼꼬미는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키우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얘도 식물이 너무 뭔가 독특하고 그냥 얘도 보자마자 제가 딱 꽂혔어요, 한눈에. 그래서 얘랑 얘는 제가 정말 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꽂혀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식물 존 오른쪽에 보면 또 아주 기가 막힌 요런 수납장이 나옵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이렇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화이트 앤 우드가 너무 세련되고 진짜 어떻게 꾸며도 이거는 베이스가 좋기 때문에 예쁘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맥시멀리즘답게 단 한 군데도 비어있는 곳이 없어요. 여기는 이미 제가 브이로그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커피 존인데요. 드립도 있고 뭐 네스프레소 기계도 있고 여기 뒤는 각종 원두들 그리고 친구들이 제가 커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커피 선물을 되게 많이 줘요. 얘는 갈아먹는 원두고 얘는 드립백이고 여기 밑에는 에스프레소 캡슐 뭐 이런 식으로 쭉 커피 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코맥의 얘 핵비추 아니 얘가 정말 갈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원두를 갈고 난 다음에 여기로 커피가루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딱 서랍을 뺄 때 밑에 원두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래서 그래서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추입니다. 스피커 하나 있고요. 아 여기 가리는 것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꽃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각종 뭐 크림, 바디크림, 핸드크림, 각종 향수들, 디퓨저 이런 거를 세워둔 데인데요. 여기가 뭔가 벽면이 너무 다 하얘니까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액자 두 개를 가져다가 놨는데, 이 포스터는 일부러 제가 이 식물 존과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이렇게 포스터샵에서 구매한 나무 포스터를 여기다가 놨고요. 인센스 스틱도 있고, 얘는 물뿌리개예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누르면 물 나오는 그런 물뿌리개고, 뭐 핸드크림, 향수, 바디크림, 룸스프레이, 디퓨저, 저 뒤에는 르주르의 드레스 퍼퓸, 그다음에 여기도 바디크림, 핸드크림, 여기 뒤에는 라울더피에 제가 좋아하는 컬러가 왕창 들어간 포스터를 하나 놨습니다. 그다음에 거울. 이 수납장 밑으로 가면 또 이렇게 선반이 나와요. 여기는 제가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려서 이미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여긴 이제 제가 화장품을 수납해두는 곳인데 이제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제품들이에요. 여기 첫 번째 칸은 각종 클렌징 제품들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선크림들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칸은 따란 세럼 앰플, 그리고 여기 위에가 크림, 여기 밑에가 토너, 이런 식으로 쫙 놨고요. 세 칸은 뭐 있었지? 아, 여기도 다 여기도 여기가 이제 세럼 앰플 존이고 여기가 토너 존.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들 얼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로 왼쪽은 이제 색조 제품들을 모아놨는데, 사실 제가 집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색조는 여기 많이 없고요. 여기는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요렇게 베이스 제품들을 놨고요. 파우더 요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색조 제품들, 아이 팔레트부터 립, 난 마스카라, 눈썹 이런 식으로 최근에 온 것들만 몇 개 갖고 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색조들은 거의 집에 두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작지만 정말 저의 취향 듬뿍 들어간 아늑한 저의 작업실 룸투어가 끝이 납니다. 아이고 힘들어. 여기는 정말 작고 아늑하지만 제 취향이 듬뿍 들어간 정말 문캉 취향 100% 인 공간이라서 벌써부터 나갈 때 약간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미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맥시멀리즘이라 크리스마스 느낌을 어떻게 내야 할지 좀 고민이긴 한데, 집에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엔 최대한 덜 사고 집에 있는 그런 데코로 한번 꾸미고 영상도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 들어온 지 두 달 만에 룸투어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